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했습니다. 국군의 날에 공개된 우리군 전략 무기와 첨단 전력을 의식한 반응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교직원과 학생 앞에서 연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2일 북한군 특수부대 훈련기지 시찰 후 닷새 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한 김정은은 우리 정부의 한미 확장 억제 강화를 의식한 듯 상전의 힘에 대한 맹신에 깊숙이 빠져있다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남 핵 위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며 과민 반응하는 배경에는 국군의 날에 대거 공개된 우리 군 전략 무기와 첨단 장비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을 변변한 전략 무기 하나 없는 거울뿐이라고 깎아내리며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감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법 개정에 나선 김정은은 적대적 이국가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구무슨 남력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로 미뤄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는 선제적 공세보다는 한국의 태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